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주년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제심포지움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개원 20주년과 기념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trying to optim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 can, because the shape is round. Of course, they will look at the support system and evaluation to faculty. The sectors and the horizons of the person involved in. And such as the new faculty members with new knowledge and the related facilities. And I totally agree with him when he says, talking about a merger. Training program. That means, for example, for this time, the COVID-19 pandemic. 네, 두 번째 세션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떤가? 국가대학과 보건대학원을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백렬적인 위치에. 당연히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 저희가 외국 학생들이 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측면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의학하고 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이 있으나 일반 학과에서도 보건학 석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교육을 하고 할 거냐. 대학원에 대한 인정 평가 이거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사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자격이나 면허로 이렇게 한다면 보건의료기관에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